오늘도 서울이 39도까지 오르면서 펄펄 끓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입추를 지나 다음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도 열대야 속에 전국 곳곳에서 화재와 정전이 계속됐습니다. 기록적 폭염으로 제철 과일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고 외출이 줄면서 식당과 PC방 등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한국인이 무장 세력에 납치된 뒤 한 달 가까이 억류됐습니다. 인질 동영상도 공개됐는데 납치된 피해자는 간절히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 방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기무사 명칭을 국군 정보지원사령부로 바꾸고 장성을 포함해 인력을 30% 이상 줄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